불기 1563년도 그렇게 2월 그 보름을 맞이해서 지금 산과 들판에는 그 어제 저녁 내내 비가 봄비가 쏟아져 가지고 그 촉촉한 아주 그 단비가 지금 많이 내렸습니다. 예, 그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산자락 밑에는 안개가 그렇게 끼어 있고 그 운하를 본그 모습 여러분들 어땠어요? 산 중에 그 들어온 것을 실감나게 느끼시죠? 예, 그 도심에 있으면은 그렇게 깊은 골짜기에 그 운하가 끼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이 공기 맑고 참그 들판에는 지금 푸릇푸릇하게 그참 이렇게 풀잎들이 솟아 지금 나면서 도량 내에 또 이렇게 지금 그 수선화꽃이 아주 그 군데군데 몽월져 갖고 지금 그 피어오르고 있는 것을 아침에 보셨죠? 예. 내일이면은 활짝 피어질 것 같습니다. 바람에 그 봄바람에 지금 나무 끼면서 도량에는 이렇게 풍경이 울려 퍼지고 있고 아주 공부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겨울 내 얼었던 그 얼음이 봄 기운에 그다 녹아지고 있죠. 그렇죠? 예. 봄이 오면은 그 얼음이 참 얼고 그 시냇물에 그 물들이 이제 좀 차지면서 또 물고기들도 또 활육수가 돼가지고 아주 그 참 그 달팽이 물에 사는 그 고동들이 참 많은 그 미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살아가는데 진작 그 자연이 주는 그 아름다운 힘과 그 고마움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살아가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그 자연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버리면서 동시에 조상님께 대한 그런 고마움과 그 은혜를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이렇게 잊고 살고 있지 않는지 한 번쯤 돌이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홀로 그냥 저절로 우연히 되는 것은 없습니다. 대자연과 더불어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고 모든 존재하는 모든 친구들, 은혜스러운 모든 은인들, 거기에 스승들, 그렇게 많은 존재들이 그렇게 함께 더불어서 숨을 쉬고 있지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인간 몸을 받고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금생에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더욱더 아주 그 귀한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법 난봉이요 인간 난득이란 말이 있어요. 늘 전하는 말이지만은 인간 몸 받기가 그렇게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랬는데 금생에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이 얼마나 고맙지 않느냐 이 말이요. 감사하지 않느냐 이 말이요. 스승님 우리 혜연이가 스승님 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공부를 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스승님이란 말은 그 스승님의 그 준 말을 이제 스님이라고 해요. 스님. 왜 부처님 제자들 스님. 이게 부처님의 그 부처님 성인이잖아요. 성인. 깨달으신 분. 모르는 것을 깨달으신 분이 부처예요. 붓다예요. 모르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괴로운 것을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감을 받고 부처님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모르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괴로움을 벗어나서 우리가 해탈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먼 곳에서 이렇게 대연각사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은 참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인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연불하고 법문을 또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인감을 받았을 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언제 다음 생에 공부한다는 보장이 없어. 여러분들이 지금 잘 수행을 해가지고 그 해탈을 얻게 되면은 그 열반에 들어가는 길, 그러니까 윤회는 윤회의 문의로 들어가지 않고 그 진여의 문의로 들어간다 이 말. 부처님이 들어가신 깨달은 그 진여의 문, 그 열반의 문의로 들어간다 이 말. 윤회하는 그 쳇바퀴가 뭐예요? 그 세계 천상 인간 아수라기 지옥 축생 세계 육도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죽음의 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참 괴롭겠어요. 태어나지 않고 죽지 않고 생사의 문을 벗어나가지고 진여의 깨달은 부처님의 그 가신 자리에 그 진여의 문으로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요.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공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처님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 아들 이거 주시고 우리 딸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돈 많이 벌어서 가정 이루는데 뭐 이것저것 해주는다 해달라는 그런 기복적인 어떤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 깨닫는 데, 마음을 깨닫는 데 있어서 장애가 많아요. 내가 살아오면서 이참 저참 알게 모르게 전생에 금생에 지은 업을 참여하면서 마음 공 비우는 공부를 해야 올바로 된 그 불교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비우지 않고서 얻을 수 없고 얻으려고만 하니 공부가 되겠습니까?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번뇌 망상이 털고 생기는 거예요. 쉽게 쉽게 그 깨달음인 그 깨달음의 그 진리, 그 참된 진리가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그 길이 있습니다. 그 험한 가시밭길도 있고 그냥 신장과 같이 잘 곧바로 가를 수 있는 길도 있고 길을 가다보면 여러분들이 비틀배틀 이렇게 왜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을 왜 갑니까? 때로는 가시밭길을 피하고 때로는 그 깊은 그 냇가를 피해서 돌아가기 오고 다리가 없으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 앞에가 목적지가 있어도 돌아갈 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급하다고 그냥 뛰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깊은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가시밭길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이 진리인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이정표 역할을 해주시는 말씀이요. 부처님 말씀이라는 것은 이리 가면은 잘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리 가면은 위험하니까 돌아서 가거라. 그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